원뱅크 넣어치기인데요. 분리각이 좀 돼야 됩니다. 자, 분리각. 이번엔 네, 확실하게 괜찮죠? 됐어요. 네. 좋습니다. 9대 6으로 앞서갑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유리해지죠. 네,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자,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는 김가영. 자, 9대 6, 2점 남았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2로 뒤져 있는 김가영. 이번 세트를 가져와야 5세트로 갑니다. 이번에도 비껴치기로 가니까 그러네요. 비껴치기로. 비껴치기. 자, 이게 좀 밀리면서 짧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역부전으로 올라오는 샷 됐어요. 충분합니다. 네. 네. 세트 포인트입니다, 김가영. 옆 테이블에서는 스롱캐비 그러네요. 선수가 네, 장일희 마무리를 선수를 꺾었네요. 했어요. 서력을 했네요. 그죠? 3대 1로. 지난번 대회 때는 장일희 선수에게 일격을 맞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리벤지로 이겼네요. 빨간 볼 뒤로 돌리기. 뒤돌리기. 강하게 쳐서 짧게. 너무 이거 한 강했어요. 너무 강했어요. 아. 네. 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치고 나면 하차예요. 아, 이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요. 공이었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치고 나서 캐치가 되거든요. 와, 이렇게나 하는 그런 표정이네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김가영. 용현지, 뱅크샷 시도. 자, 짧아요. 오, 들어가는데. 우와, 이게 됐어요. 큰데요. 와. 10대 8. 자, 짧은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네. 네. 자, 지금 맞고 다음 공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게 노란 볼을 요렇게 맞고 내려오면서 득점이 됐어요. 다시 한번 뱅크샷 기회에 노릴 수 있는 3쿠션 지점을 지금 가늠을 해보고 있는 용현지 선수죠. 자, 3쿠션 위치를 한번 찍어봤고요. 좋아요, 성공. 10대 10. 동점까지 갑니다. 자, 이제 매치 포인트예요. 오늘 아주 시기 적절할 때 용현지 선수의 뱅크샷이 잘 터져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TSM 퍼펙트 큐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제 상금 1,000만 원을 가져가게 된 김가영 선수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8강까지 왔고, 4강 진출의 상대로 용현지 선수였단 말이에요. 네, 다음 공도 지금 퍼쿠션으로 라인이 보이는데 네. 비껴치기를 해서 자, 크게 돌리죠.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용현지? 자동으로 밀리는 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네. 공이 자 진행 나쁘지 않아 좋아 보이죠? 보이는데요. 자, 이 회전. 공이 이게 득점이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용현지. 네, 김가영을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와. 대역전이었어요. 네. 아, 워낙 김가영이 기세가 좋았고 이번 대회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용현지 선수가 김가영을 꺾으리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4세트에서도 네. 10대 6에서 뱅크샷 두 방과 합쳐서 5점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용현지 선수 오늘 대단한데요. 네, 준결승 진출에 용현지 선수가 성공을 했고요. 응원을 보내준 팬들을 바라보면서 또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고요. 아, 김가영 선수의 기세도 참 좋았습니다. 1세트를 이제 11대 5로 가져갈 때만 하더라도 워낙 기세가 좋아서 용현지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용현지 선수, 자, 이 마지막 비껴치기 득점. 뭔가 잘 처리가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용현지 선수, 강지은 선수의 4강 맞대결이 됐고, 그렇죠. 자, 저쪽은 임정숙 선수와 스롱피아비 선수의 대결로 준결승이 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1대1 대결에서 김가영을 처음 만났는데 오늘 용현지 선수가 네, 김가영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이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팬인지 아니면 또 용인지 선수를 또 아시는 뭐. 네. 근데 지금 보면 김가연 선수 응원하신 분들도 좋아하고 있어요. 네, 네. 멋진 경기에 박수를 보내는 네, 팬들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가연 선수를 꺾었습니다. 뭐 결승전 같은 네, 8강전이었는데 네. 경기 내용이 선수. 아주 멋졌네요. 그렇죠. 네. 네. 아, 이번 승리로 에너지를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요. 네, 준결승전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크로드 안산 LPBA 챔피언십 오늘 8강전 경기 김가영 선수와 용현지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김용철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안산 상록수 체육관입니다.